시중에서 잘 안 보이는 친온, 친온의 자동 카메라. 아, 여기 지금 글씨가 지워졌는데 35FA2 카메라. 네. 여기 보면 AD라고 돼 있네요. 네. AD는 오토 데이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백이 있다. 데이터백이 AD. 오토백. 데이터백이 날짜가 지나가면 알아서 바뀐다. 이 근데 하지만 이런 데이터백들을 80년대, 90년대 이런 카메라들의 데이터백은 입력 자체가 2019년까지 한 30년 정도 입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1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바뀌어요. 자, 80년으로 돌아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19년도가 지나면 이 데이터백을 그냥 끄고 쓰실 수도 있고 땡땡으로 맞춰놓으세요. 00으로. 그래서 이 날짜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날짜는 시간이 바뀌면 다시 변하겠죠. 이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다 데이트에서 한번 누르면 시간이 나오고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스페이스 그냥 점선이 표시가 되면 데이터백이 비활성화가 돼요. 하지만 시간은 가고 있어요. 처음에 맞춰놓은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 날짜만 계속 보시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2019년이니까 이걸 눌러서 19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명칭에 대해서 35FA2 모델이고 FA가 이제 이거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2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35FA 슈퍼가 있어요. 슈퍼는 이게 지금 저기 35mm 3.5잖아요 2.8짜리 렌즈가 들어간 게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덮개에 플래시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레트로한 카메라이긴 해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뚜껑을 열고 셔터를 누르면 찍혀요. 근데 지금 안 찍히죠. 왜냐? 배터리가 없으니까. 자, 배터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AA 배터리 두 개 들어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넣고 뚜껑을 다시 열고 셔터를 누르면 아주 그 경쾌하게 찍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렌즈가 움직여요.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잡는 거죠. AF 오토 포커스를 자동으로 잡는데 이 카메라는 근접 60cm 뭐 이런 데는 안 찍혀요. 흐리게 나와요. 1m 정도 떨어져서 AF를 작동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은 여기 필름실 여기 이걸 내리면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자, 개방이 돼서 자, 이런 필름이 있으면 네. 튜어너 쪽이 위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냥 안 들어가죠. 자, 여기 하단에 구멍을 여기다 꽂아 주시면 돼요. 그림처럼. 이렇게 기울어서 한 15도 기울어서 집어넣어 주시고 이걸 빼서 여기 이 화살표 방향 이렇게 걸쳐 주시면 돼요. 이게 이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삐삐.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봤을 때 또 여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또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고 덮개를 열고 자, 이 카메라에 보시면 카운터는 뷰파인더 옆에 S가 있어요. 지금 시작 위치예요. 그럼 셔터 한번 눌러주면 자, 여기 깜빡이고 얘가 움직였어요. 자, 이게 초록불이 깜빡이다는 거는 필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필름이 왔다 갔다. 자, 필름이 여기 있던 필름이 여기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찍고 이동하고 찍고 이동하고 아시겠죠? 그럼 이동할 때마다 스타트해서 점점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게 이동하고 있다고 초록색이 알려줘요. 자, 그럼 일이 나왔으면 바로 찍으시면 되겠죠. 보통 뚜껑을 닫고 셔터 두 번 누르고 바로 촬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빛과 얘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 카메라가 정상으로 작동이 로딩이 됐구나. 네. 그 다음에 자, 덮개를 연 상태에서 작동이 되었는데 이 플래시는 이 스위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빨간색이 보이면서 이 플래시에 이제 콘덴서가 전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여기 램프가 켜져요. 근데 이제 배터리 처음 넣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10초 정도. 근데 플래시로 켜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플래시가 터져요. 네, 아시겠죠? 자, 자동 카메라들은 항상 실내에서는 플래시를 터트려 주세요. 안 그러면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첫 롤을 테스트할 때 실내에서 플래시로 쓰고 찍은 거 아니면 플래시 끄고 찍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 지금 필름이 200짜리 감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감도를 맞출 수 있게 톱니가 있어요. 렌즈 주변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돌릴 때 렌즈에 지문이 묻으면 아무래도 뿌옇게 나와요. 네.
자 200에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조리개 역할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조리개 숫자가 작으면 많이 열리는 거고 숫자가 크면 구멍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뭐야 실내에서 플래시를 안 쓰고 찍은데 조금 밝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100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이 카메라 쓰실 때는 그냥 200이면 200을 놓고 찍어보시고 아 이게 조리개 역할도 하네 어느 정도 사용하시면서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카메라 저기 뭐야 근데 이 카메라 보시면 실내에서 램프 들어왔죠? 반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이게 깜빡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이 노출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플래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면 플래시를 켜주시면 켜주고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조사들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공고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 노출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필름이 움직이고 찍어주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 뒷판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제끼면 이 안에 데이터 백용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LR44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교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데는 뭐 1년 동안 보이는 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도를 여기서 뭐 맞출 수 있는데 이거랑은 사실 뭐 무관해요. 사실 100, 400은 그냥 이제 내가 표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R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리와인드. 내가 다 찍고 나면 자동으로 리와인드가 되는 게 아니라 필름을 다 썼을 때 셔터를 눌러도 이제 안 움직이겠죠. 필름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스위치를 R자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필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꺼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이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필름이 다 감긴 거를 이제 확인하면 돼요. 필름실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빼서 현상성에 맡기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중간에 시간 때문에 다 찍지는 않고 어느 정도 찍고 나서 리와인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찍고 이제 카운터가 36, 37이 됐을 때는 아 다 찍었다 더 이상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되감아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는 맡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셀프 타이머 ST는 셀프 타이머 10초 셀프 타이머인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을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제끼면 바로 10초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누르기 전에 삼각대 같은 걸 세워놓고 네. 10초 기다렸다가 찍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로 뭐 스위치나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되면 바로 카운터가 시작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면 다시 꺼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프 타이머 기능도 있다. 그리고 이게 조리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열고 바로 찍어주세요. 신혼이 이제 메이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의 그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희귀한 카메라고 AA 배터리 두 개 들어가고 데이터백도 되고 아주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카메라죠. 네, 그래서 사용법 잘 보시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메라들 뭐 안 쓸 때 한동안 서랍 안에 방치할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주세요. 물론 이제 안에 필름이 들어있으면 최대한 빨리 찍으세요. 그죠? 그래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